전 코레일. 과연 오늘 홈팀 목포는 반전시킨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도전을 향한 열정 2024 K3리그 11라운드 FC 목포 대 대전 코레일의 맞대결 목포의 홈구장 목포 국제축구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최현준입니다. 오늘 제 옆에 김성현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홈팀 FC 목포의 선발 라인업 조덕재 감독이 이끕니다. 김주성 골키퍼, 홍승현, 심원성, 박선용, 서승우, 임대준, 박하빈, 이현준, 장재웅, 김정현, 민성현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원정팀 대전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대전 코레일 FC의 선발 라인업 김승희 감독이 이끕니다. 오천식 골키퍼 손경환, 류승범, 장성록, 이인규, 황준석, 박승열, 박찬빈, 김병호, 이창훈, 김동국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바람이 지금 현재 목포 현장에 많이 불고 있고요. 자, 이렇게 주심의 희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이 홈팀 FC 목포, 화면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이 대전 코레일입니다. 네. 제갈재민 선수와 조건규의 이탈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가 가장 큰 과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격 진영에서 공 잡고 오른발 슈팅. 굴절됐습니다. 세컨볼 오른발. 오찬식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자, 오창식 골키퍼도 K2 전남에서 이렇게 강진심이 축구단 거쳐 온 선수인데요. 네. 자, 리그 클린시트가 6경기 클린시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성용의 프리킥 붙여줬습니다. 날카롭게 박스 안쪽 있어요. 슛! 왼발에 맞춰봤지만 박하빈의 슈팅 이렇게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자, 박하빈 선수에게 연결은 됐지만 네. 야, 이 왼발이 힘있게 걸리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박하빈 선수가 왼발까지 맞춰봤는데 그대로 라인 아웃됐습니다. 자, 그래도 이런 부분 조덕재 감독이 계속해서 노려볼 수 있겠죠. 선수의 스루인 길게 갈 준비하고 있고요. 자, 롱스루인 들어갑니다. 네, 스루인 길게 붙여줬어요. 골문 근처 헤더 세컨볼 임대준 오른발 터세 반대편 발에 제대로 맞지 못합니다. 민성현입니다. 자, 오른쪽에서 계속해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FC 목포의 임대준 네.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민성현 선수도 최근 네. 최근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했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활약에 힘입어서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민성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재훈 선수의 론스로인 이후에 민성현 선수까지 닿았는데 발에는 맞지 않았고요. 그대로 다시 한번 왼쪽 측면 네. 수비수가 끊어냈습니다. 가슴 트래핑 됐습니다. 자, 박스 안에 선수들 많이 이번에 있습니다. 이번에 오른발 크로스에 골키퍼! 펀칭으로 막아냈습니다. 김준성입니다. 자, 지금 네. 날씨 때문에 그런지 네. 김준성 골키퍼도 쉽지 않아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뒤쪽에서 김동국 선수의 크로스였는데 아, 이게 절묘하게 감아 들어가면서 김준성 골키퍼도 깜짝 놀란 크로스였고요. 네. 아, 공의 예상. 네. 지금 화면으로 봐도 비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 이 목포 현장인데 박찬빈의 코너킹입니다. 왼발 굴절 세컨볼 있어요. 네. 자, 아직입니다. 김병호 왼쪽 측면 박스 안쪽. 네. 자, 측면 넓게 벌려줍니다. 접어놓고 좋아요. 왼발 크로스 헤더 골키퍼 김준성 정면. 야, 네. 방금은 대전 코레일의 한 차례 폭풍 같은 네. 공격이 펼쳐졌습니다. 자, 여기서 왼발 크로스였고요. 자, 굴절되면서 혼전 상황이었는데. 야, 네. 네, 이 장면에서 막아낸 FC 목포. 자, 김병호 선수가 침착하게 왼쪽을 네. 잘 줬고요. 자, 여기서 한번 접어놓고 왼발로 크로스 올라가봤지만 네. 헤더 너무 정면이었습니다. 황준석 선수 세 명의 선수가 붙어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한 번에 길게 연결됐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입니다. 왼쪽 반대편 크로스 잘 봤어요. 받고 오른발 슈팅 맞아냅니다. 자, 이 공이 벗어납니다. 자, FC 목포의 제일 좋은 찬스가 네. 방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박하빈 선수로 보였는데요. 와, 오른쪽 측면에서 다시 보시죠. 네, 여기서 이 패스가 상당히 날카롭게 연결됐고요. 자, 측면에서 왼발 크로스. 아, 잘 봤어요. 네. 가슴 트래핑 이후에 오른발 슈팅이었는데 리어 포스트로 벗어났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 네. FC 목포 입장에서는 네. 정말 좋은 공격입니다. 네, 대전의 프리킥입니다. 자. 박찬빈 지나쳤고 손경환입니다. 손경환 자, 오른발 넣게 이게 벗어납니다. 손경환입니다. 와, 자, 상당히 아쉬운 오른발 슈팅이 나왔습니다. 지금 센스 있게 손경환 선수가 낮게 깔아찼는데요. 예, 전혀 김준성 골키퍼도 미처 대비가 안 됐었어요. 네, 반대편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야, 이런 걸 깻잎 네. 한 장 차이라고 그렇죠. 하죠.
아 지금은 굴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코너킥이 선언됐고요. 이대일 패스 이후에 다시 한번 뒤쪽 크로스 찬스인데요. 김동우 밀어줬습니다. 됐습니다. 박찬빈 후방 연결 슈팅 찬스 왼발과 또 왼발 김준성이 막아냅니다. 자 이거는 김준성의 아주 그냥 슈퍼 세이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김동건 선수의 패스 박찬빈 선수가 센스 있게 돌아섰고 아 그리고 뒤쪽에서 지금 김동욱 선수의 슈팅이었는데요. 자 김동욱 선수가 맞먹고 왼발로 강하게 때려봤는데 네. 김준성 골키퍼 아 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투샷 단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박하빈 선수나 민성현 선수 여러 차례 슈팅을 노리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자 그대로 과감한 슈팅 높게 벗어납니다. 자 결국에는 중거리 네. 슛을 보여줬던 FC 목포인데 아 이렇게 한번 두들겨 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임대준 선수의 슈팅이었는데요. 자 여기서 잡아놓고 임대준 선수가 한번 공격적으로 마무리해봤습니다. 아 지금 또 뭐 계속해서 네. 저희가 날씨를 이야기하지만 네. 아 이렇게 비 오는 날씨에는 중거리 슈팅 어허, 하나가 네. 굉장히 유리하게 유효. 자 뒤쪽에서의 태클. 자 네. 슛을 불지 않았습니다. 끊어내는 목포입니다. 반대쪽에 선수 있어요. 오른발! 자 후방에서의 과감한 슈팅을 이어나가봤던 이현준 선수입니다. 자 이현준 선수가 네. 아 멀치키 올라와가지고 네. 아, 슈팅까지 직접 해결해봤지만 네. 아 쉽게 이게 빗나가네요. 김정현 선수의 태클이 있었고요. 여기서 이현준 선수의 오른발 슈팅이었는데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오찬식 골키퍼 꼼짝도 못했는데 네. 아쉽게 이게 살짝 빗나갔습니다. 롤린 대전입니다. 홍승현 오른발 프리킥 앞쪽에서 자 떨궈졌고요. 오른발로 이번에 오른쪽 잘 내줬어요. 자 공 지켜냈습니다. 장재원 네. 왼발 슈팅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 FC 목포를 보자면 네. 일단 공간이 열리면 슈팅으로 이어나가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장재웅 선수가 압박을 이겨낸 이후에 왼발 슈팅 한 차례 가져가 봤습니다. 자, 이 장재웅 선수도 순간적 짧은 추가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선용의 코너킥입니다. 박선용 오른발로 붙여줍니다. 헤더 떨궈졌어요. 다시 한번 헤더 골키퍼 놓쳤습니다. 세컨볼 다시 한번 잡아냅니다. 오찬식. 자 방금은 네. 김정현 선수가 슈팅을 하는 과정에서 오찬식 선수와 네.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헤더 이현준 선수의 헤더였는데 아 그리고 지금은 공중볼 경합하는 과정에서 오찬식 선수 자, 공중볼 경합 이후에 네. 세컨볼을 슈팅을 하려고 김정현 선수가 네. 아, 왼발로 슈팅 시도를 했는데 네. 아, 이것이 오찬식 스키퍼를 맞추고 말았어요. 그럼 다시 한번 공격 기회 박선용 크로스 붙여줍니다. 반대쪽 골대 골대 맞고 벗어납니다. 자 확실히 날씨 때문에 그런지 네. 이러한 코너킥 마치 아 이러한 네, 크로스 슛 같은 것들이 아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등번호도 7번인 게 꼭 베컴 같은 그런 오른발 크로스를 날 골킥 추가 시간은 다시 나갔고요. 이렇게 오찬식 골키퍼의 골킥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 종료됩니다. 2024 K3 리그 11라운드 FC 목포 대 대전 코레일의 시즌 첫 번째 맞대결 전반전은 양팀 득점 없이 스코어 0-0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FC 목포 네. FC 목포와 대전 코레일 FC 네 양측 잠시 후 주심의 일설과 함께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심의 일설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진영 바꿨습니다. 화면 왼쪽에 대전 코레일 화면 오른쪽에 FC 목포입니다. 김윤진 중앙 연결 김동욱입니다. 자, 오른쪽 빠져나간 선수 있습니다. 네, 오른쪽 측면 연결됐고요. 송경환의 크로스에 박상준 백힐 혼전 상황 오른쪽 밀어봤어요. 왼발 각정 왼발 골키퍼 김준성 정면입니다. 자 방금은 네? 박찬빈 선수가 박스 안쪽에서 침착하게 잘 네. 접어냈고 슈팅까지 이어 가봤지만 네. 아, 김준성 위치 선정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서 이인규 선수의 센스 있는 패스였고 박찬빈 선수의 왼발 슈팅이었는데 김준성 선수 정면으로 향했고요. 아 양팀 모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오른쪽으로 벌려졌고요. 박선용 먼 거리에서의 크로스 박상종 패더 최추용이 본인의 신장을 활용해봤지만 오찬식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자 오늘 네. 이제 후반전의 FC 목포 공격은 네. 최치용 선수를 중심으로 아하, 네. 세컨볼을 따든 아니면은 최치용 선수가 직접 헤더로 네. 연결짓든 조덕재 감독이 이렇게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드업의 중심에는 목포가 이진영을 선택했을까요? 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임대준 연결됐어요. 아하 마지막 터치 길었습니다. 박하빈
자, 박하빈 선수의 터치. 네. 두 마음이 급했어요. 네. 여기서 짧은 패스 연결 임대준 선수 그리고 최치웅이 내줬는데 마지막 왼발 컨트롤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이 최치웅 선수의 포스트 플레이. 네. 아, 오늘 수 있을지. 송경환 선수 프리킥 오른발로 강하게 붙여줬습니다. 박스 안쪽 헤더. 오. 네, 세컨볼 걷어냈어요. 박승열 잡아놓고 왼쪽 김동욱 혼전 상황 공다희입니다. 공다희 다시 한번 뒤쪽 김동욱에게. 김동욱 접었습니다. 어, 잘 잡아냈습니다. 김동욱 왼발 크로스 가슴 트래핑. 오히려 슈팅이 됐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자, 김병호 선수는 한번 잡아놓고 내려보려고. 네.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김동욱 선수의 센스 있는 플레이 이후에 왼발 크로스였는데 아하. 자, 생각까지는 좋았지만. 네. 지금 날씨 때문에 좀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병호가 내려와서 처리. 오, 오히려 연결했어요. 김다원입니다. 김다원. 김다원. 와, 만원입니다. 오찬식. 김다원의 예리한 슈팅. 그러나 오찬식의 슈퍼세이브가 터집니다. 자, 오찬식 골키퍼 김다원 선수의. 네? 복귀골을 허용하지 않네요. 아, 여기서 김다원 선수가 끌고 올라간 이후에 예리한 슈팅이었는데 이걸 막아냈습니다. 파포스트 보고 낮게 깔아서 정말 막기 어려운 건데. 네. 오찬식도 한번 노려볼만 합니다. 코너킥 붙여줬습니다. 골문 근처 헤더. 자, 세컨볼 박선용. 뒤로 밀어줬습니다. 임대준 접었습니다. 임대준 찼습니다. 임대준 니어 포스트로 벗어납니다. 자, 임대준 선수가 이번에는 크로스 대신 슈팅을. 네. 택해봤는데. 네. 아쉽게도 살짝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접고 오른발 슈팅이었는데 그대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임대준 선수도 역시 오늘 경기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너킥 황준석이 준비합니다. 골대 쪽으로 많은 선수들이 붙어 있습니다. 붙여줬어요. 대전 코레일의 사치득점. 스코어 1대0. 앞서 나가는 원정팀 대전 코레일입니다. 자, 바로 이런 모습이죠. 네. 이런 모습 때문에 선수들이 골대에 다 붙어 있었고. 네. 결국 이러한 혼전 상황스러운 모습에 득점을. 네. 연결짓는 대전 코레일입니다. 네. 여러 차례 코너킥 기회를 가졌던 대전 코레일인데 아, 지금은 글쎄요. 아직은 상황을 한번 봐야 되는데 김윤재 선수가 일단 안길의 장면이 있었고 공식 기록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코너킥이. 네. 곧바로 골문으로 향하기는 했는데. 네. 과연 선수를 맞고 들어갔는지 아니면. 네. 코너킥이 바로 득점을 연결됐는지 그건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윤재 선수가 상당히 좋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런 손경환입니다. 손경환 붙여줍니다. 김재성 날아올라서 막아냈습니다. 와, 지금 송경환 선수가 직접 슈팅을 한번 날려봤습니다. 자, 이제는 손경환 선수가. 네. 해법을 찾은 것 같아요. 어떻게 킥을 해야. 네. 어떻게 위협적으로 줄 수 있는지. 여기서도 아, 김준석 골키퍼 나온 것을 보고 한번 처리해봤는데 김준석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 세이브를 해냈고요. 아, 오늘 김준석 골키퍼 여러모로. 네. 아, 고생이 많았습니다. 김동욱 왼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왼쪽 측면 공다입니다. 공다희 이번에도. 와하! 이번에도 김준석 이번에도 막아냅니다. 아, 김준성 오늘 몇 개를 막습니까? 자, 오늘 김준성 골키퍼 컨디션이 완전 12시에 향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왼쪽 측면에서의 공격이었던 대전 코레일인데 다시 보시죠. 여기서 공다희 선수가 잡아놓고 왼발 슈팅이었는데 높은 반응 속도를 보여줬던 김준성 선수입니다. 공다희 선수도 정말 정석적으로 아, 키퍼 머리를 보고 차라. 네. 박선용 프리킥 직접 쳤네요. 와, 들어갔습니다. 박선용 홈팀 FC목포의 동점골. 스코어 1대1 박선용이 만들어냈습니다. 야, 이것이 바로 주장의 품격이죠. 그렇습니다. 아, 오늘 경기에서 크로스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엔 프리킥으로 득점을 만들어낸 주장 박선용입니다. 자, 그리고 조덕재 감독이. 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감독의 말에 귀담아 들었던 박선용 선수인데 여기서 굴절 되면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건 막기 어렵죠.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내내 슈퍼세이브를 보여줬던 오찬식 선수를 뚫어낸 박선용 이렇게 헤더. 골키퍼 오찬식이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심에이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 종료됐습니다. 2024 K3리그 11라운드 FC버퍼 대 대전 코레일의 시즌 첫 번째 맞대결 양팀 스코어 1대1 승점 1점씩 나눠 가졌습니다.
자, FC 목포와 대전 코렐 FC 서로 악천후인 기상 네. 조건 속에서 네. 결국에는 코너킥으로 득점, 프리킥 득점으로 세트피스로 점수를